영화관에도 바야흐로 성수기가 찾아올 때면 정말 눈코뜰 새 없이 바쁘다는데요. 휴가 주세요. 휴가. 휴가 주세요. 아니, 휴가 당연히 주죠. 휴가는 주는데 뭐 어쨌든 휴가는 뭐 본인 뭐 매니저가 못 자고 하는 소리겠지만 못 자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스케줄 근무다 보니까 아침 저녁 이제 밤낮이 바뀌니까 신체 리듬이 자주 깨지더라고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아, 그것 때문에 일을 잠깐 쉬기도 했었어요.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여기 오기 직전에 조금 공백기가 있었죠. 한 1년 정도? 3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안 하면 영화관 일을 더 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최근에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었던 시기엔 점장님과 매니저인 희정 씨가 근무를 도맡았다는데요. 그렇게 견뎌낸 시간 후에 새로운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답니다. 저희 점장님 이제 쉬는 날도 없이 맨날 나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그 시절도 쉬는 날이 없이 거의 나오시다 보니까 있던 직원마저 이제 또 나가게 되면서 점장님이랑 주 6일을 계속했었어요, 한동안을. 그래서 일해줘서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씀도 가끔 이렇게 하시는데 전우애가 생겨가지고 그냥 서로 많이 힘들 때 기댔던 것 같아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영화관은 어떤 의미인가요? 영화관이요? 직원들하고 저랑은 좀 틀릴 것 같아요. 영화관에 대한 의미는. 네, 확인했습니다. 영화관이 청춘이죠, 청춘. 20년인데 20년 청춘 같은 생활을 그러게 나이에 가까워지는 처음 시도해본 직장이니까 그냥 회사인데 생계수단이야? 생계수단이야. 처음에는 영화관을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다가 다른 직업을 가졌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영화관에 대한 꿈이 지워지지 않아서 입사를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도 점장님처럼 나중에는 이 영화관을 총괄하는? 네, 저는 이 일을 원래부터 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생소한 일도 많고 하는데 매니저님을 보면서 이런 매력도 있구나 싶기도 하고 하나씩 점점 매니저님을 통해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이란 세월 속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 희정 씨에게 영화관은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박희정한테 영화관이란 제2의 가족 같달까? 뭐 싫으나 좋으나 와야 되고 근데 또 즐겁기도 하고 진짜 실증이 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야 하는 그런 존재.